나의 방 작은 서랍장에는 감정의 조각들을 꾹꾹 눌러쓴 일기장이 있습니다. 행복했던 순간과 절망에 빠진 시간, 사랑했던 추억과 이별의 아픔, 그리고 지금은 희미해진 그 시절의 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. 일기장에 진심을 담아 적어놓은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. 그대의 서랍장 오래된 일기장 속에 차마 못다한 이야기는 무엇인가요? 안녕하세요.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곡가 세풍 김한솔입니다. 너무 네. 떨려서 이 관객석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. 다 오신 거죠? 네. 요 며칠 좀 추웠는데 오늘은 좀 따뜻했죠? 네. 네.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혹시나 너무 추워서 오랜 시간 기다리시게 할까봐 저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미세먼지도 최근에 되게 심했었는데 오늘 좀 파란 하늘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다음 곡은 이대로 시간이 멈춰준다면 이라는 곡을 들려드릴게요.